안전벨트는 필수. I don't know. 여행 스타일이 약간 좀 안 맞아. 죽여야지, 당장 죽여야지. 무슨 뭐냐고. 뭐가요? 아, 너가 뭐가 뭘 얘기하고 있어. 나한테 엄지질 하냐고. 엄동설 안에 사람을 이렇게. 아니 이게 여름이야 겨울이야 뭐 겨름이야 뭐야? 겨름. 겨름이야. 아니 왜 이렇게 추워? 뭐 하는데 오늘 실내 촬영이죠? 가오자고. 맨날 볼 때 얘기했는데도. 안전벨트는. 갈게요. 뭐 가서 만나. 양평에서 만나. 응. 그 각도 얘 더 올려놔봐. 어? 그 각도 봐. 내가 줘? 근데 여기다 잘 나와. 소세지 김밥이네? 나빠가 너는 뭐하니? 응? 무슨 짓들을 또. 너 버리고 있는 거지? 응? 그러니까 무슨 짓들을 버리는 거야? 자, 우리 한 개만 먹고 한 개 남겨놓자. 왜? 또 이따 밥 안 주시겠으니까. 응? 맞아. 밥 안 줬죠. 오랜만에. 이상형이 됐어. 아, 우리 여행 얼마 만에 가는 거지? 제로랑 같이 갈 수 있는 호캉스 갔다 왔고. 그치. 그 전에는? 오키나와. 오키나와에 갔다 왔지. 오키나와 가가지고 또 저거 뭐야. 또 많은 썰들 있잖아. 그렇지. 오키나와서. 일단 첫째 날부터. 아, 뭔가 근데 암튼 꼬였어. 그때 우리가 자유여행을 갔다가. 하루가 패키지였어. 하루가 패키지였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날 패키지 차를 탔어야 했는데. 그때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침에 늦어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다음 투박장소로 오시면은 저희가 태어나서 가겠다. 택시 타고 다음 행선지 갔어. 다음 행선지를 갔는데 저기 버스가 있는 있어. 거야. 야, 가. 지금 버스가 출발하려고 했지. 버스가 출발하려고 했지. 달려. 탔어. 헐, 타죠. 감사합니다. 탔다. 감사합니다. 일단 의자 앉았어. 야, 우리 미쳤다. 야, 진짜 못할 뻔했다. 못해서 어떡할 뻔했냐. 자꾸 이제 갑자기 인원조회를 하겠대. 그러더니 갑자기 앞에서 이, 얼, 산, 쓰. 앞에 있던 중국인 관람객들이 다 이제 우리를 다 돌아보면서 우리도. 근데 이미 버스는 출발했고. 코리안 버스? 노? 나 같은 경우는 그럼 일정이 꼬였으니 차라리 우리 여기서 하시는 거 하자 이랬고. 맞아. 얘는 울면서 그래도 내가 계획을 다 했는데 어떻게 안 가냐 해서. 여행 스타일이 약간 좀 안 맞아. 아승이가 준비한 마카블라스틱. 자, 첫 번째. 나는 여행지 가서 만난 사람과 연애를 할 수 있다? 없다? 너 없다. 있다? 연애는 안 되지. 결혼은 돼? 결혼은 될지도. 그게 아니고 뭔가 나는 연애는 현실이라고 생각해. 연애가 현실이다? 응, 연애도. 반대편에 살고 뭐 어떡해. 막 남구 살거나 북구 살거나 이러면. 근데 연애는 난 의지의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 의지의 문제면 너 그러면은 엊그저께 그 사람이랑은. 내 사실 의지 파격이잖아. 30년 동안 한 사람을 만난 사람과의 연애를 할 것이냐, 일주일씩 갈아치운 사람과의 연애를 할 것이냐. 거의 삼천국녀 수준으로. 하나, 둘, 셋. 후자. 나는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이 만났던 30년의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당연히 정리를 하고 온 건 맞는데. 온 건 맞는데 뭔가 이제 차라리 좀 주기가 짧은 사람한테는 내가 온리 원일 수 있겠다는 생각? 나도 그 일주일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보면? 해본 적 없는데? 진짜? 나도 내가 그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 할 걸 아니야? 그랬던 내가 왜 근데 일주일 전에. 제 트위터에 유행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자고 있었는데 내 동생 내 오빠가 어떻게 말해 있나? 어떻게 할 거야? 죽여야지. 당장 죽여야지. 무슨. 아니 근데 그건 바퀴벌레인데요? 놀러 갈 땐 뭐다? 즐겨야 한다. 아쿠아물을 즐겨야 한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쌩. 네가 어디서 뭘 하든 상관 안 할래. 가든 말든 네 맘대로 해. 왜 나. 갑시다! 하나, 둘!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 나. 너 없이도 슬프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Really, really.
이야기했지 몰라. 아마 죽도록 너도 날 미워할 거야. 내가 예전 같지 않다던 네 말 아마 틀린 말은 아니야. 나도 변해버린 내가 낯설기만 해. I don't know 뒤에 처음이다 이라는지. 이게 뭔데 19경이라고 슈켓이 얼마만이냐? 이게 뭐냐면 너 야 이걸 우리 제작진들 한 3일치 사가자. 가되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나눠 먹을래? 샐러드 하나에 뭐 딴 거 먹을래? 아니 나 밥 먹을 건데. 그래 밥 먹자. 야 회감 하나 하라 그러면은 회감 해놔야지. 겸빵 하나 하자. 시럽빵. 겸빵은 뭐야? 해오리 감자. 저거 뭐야? 그 기름 넣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뭔 기름? 아. 주유소가 여기 있으니까 온 김에 기름을 넣고 가자고. 그냥 넣으면 안 되고 다 할인 받을 수 있는 앱을 내가 또 깔아왔지. 뭔데? 너 그 뭐 앱테크 그거 하는 거지 또? 요즘 내가 앱테크 관심이 너무 많잖아. 더센 카드라고. 더센 카드? 더센 카드는 내 데이터를 활용해서 마이데이터 내가 가진 카드의 실적을 한 번에 관리를 해주면서 가진 카드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걸 한 번에 알려주는 그런 통합 어플이라고 보면 돼. 10, 100, 1000만 변경 하면 349포인트 주지. 국민카드는 카카오뱅크 100포인트 줘. 여기서는 국민 와이즈 올림카드를 쓰는 게 이득이다 이거야. 되게 편하네. 이걸 칼탄에서 털어낸다 했어 이렇게. 한 방울까지. 아니 그러면은 저거 그것만 해보자 우리. 음악 게임 하자. 음악 게임. 뮤직 게임. 아 근데 나 내가 불리한 거 아니야? 미안해. 오빠는. 나 뭐 유리할 게 뭐가 있어? 직업이라면 해. 나 가수 아니야? 가수랑 뭔데? 예능. Drop the bitch. 정답. Girls say something. 걸스 선배인데 기분 나쁘다고 부르지 말래. 다음. 정답! 아, FT 아일랜드? 아! 정답! 시험 불러. 정답. 윤도현 선배님의 사랑했나봐. 아니. 맞아? YB야. 윤도 선배님이 YB라 불러달라고 했어. 맞죠? 정답! YB의 사랑했나봐. 어? 아, 나 아니야? 그래! 다음. 아직 한판 남았어. 정답! 우와 선배님의 넘버원! You see my number one. 날 찾지 말아줘. 저 구름 뒤에 나를 숨겨 빛을 담아줘. 뉴진스는 왔잖아요. 아 정답! 정답! 뉴진스! 뭔데 너 말해봐. 뉴진스! 뭐냐고? 뭐가요? 엄지 척했잖아, 엄지 척. 야, 엄지 척해. 엄지니스 뭐야? 왜 엄지질해? 엄지니스 뭐야? 아, 너 오빠 뭘 얘기하려고 했어? 나 엄지질 하려고! 아! 그리고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 경로안내를 종료합니다. 여기가 나를 찾을 수 있는 곳이야. 여기 웰컴 여기? 여기? 응. 아, 양평을 씨. 몇 시간 걸렸어? 야, 3시간 걸려서 올리냐 양평을? 아, 부산? 이럴 거면 부산 갔지? 양평을 이렇게 3시간 걸려서 갈리냐고. 야, 일단 좀 쉬어. 문 잠글 수 있나 이거? 잠깐만. 아, 일단 좀 쉬어. 아, 아. 오빠. 어? 내가 강제 잠궈 버렸어. 나를 찾았어. 난 나를 찾았어. 나 뭐 불러다가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놓으신 거냐고. 나를 찾아 하는 여행이잖아. 그치. 내가 정신을 집중할 때 뭔가 혼자 있을 때 그런 나의 취미생활 알려줄게. 난 드로잉을 하거든. 드로잉? 아. 디
R-O 내가 하고 있는 거 영어 공부 조금 저는 항상 조금씩 해요 살짝 초상화를 뭐 그리자니까 그리긴 하는데 아니 오빠 근데 허구는 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집에서 할 게 없기 때문이야 자 그럼 서로에 대한 초상화 오케이 아 옆모습을 그려야겠네 어? 근데 없어 그럼 옆모습 어떻게 그리지? 아 번갈아 가면서 보자 네 내가 먼저 이거 볼게 나 내가 먼저 본다 너 먼저 봐 너 먼저 나 봐 시작 됐어 아 그럼 안 되잖아 아 그럼 정면으로 그리잖아 아 근데 내가 헷갈려 나 진짜 안 그리잖아 다시 다시 그러니까 서로 봐봐 자 시작 아니 나 혼자 할게 내 차례야 내 차례야 진짜 내 차례야 이렇게 자꾸 비겁하게 하면 안 된다고 아 진짜 내 차례라고 진짜 내 차례였어 원래 뭐야 이거? 귀 귀가 생긴 게 왜 그래? 만두냐? 야 응? 멘트 안 하냐? 아 나 너무 집중해가지고 그래 지금 생각이 잡생각이 없어지네 그 이거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너 되게 잡생각 갖고 그리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야 잡생각이 없어지네 아, 잡스럽게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잡생각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이걸 그린다 어? 나 끝 아 돌려볼까 뭐 우리? 응 내가 본 구도 이렇게 이게 오빠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저는 정말 정성껏 그렸어요 야 누구는 막 그려 누구는 뭐 막 그렸냐? 야 여기서 내가 제일 열심히 그렸어 뒷사구로 그려놓고 내가 머리채 잡는 건 잘하거든 뒷사구로 가자고 아라라라라 진짜 우기기 대장이다 오늘의 너는 하고 싶은 것 진짜 나를 찾았는지 궁금하겠지 많은 것을 경험해봐 그리고 싫어하는 걸 찾고 좋아하는 걸 찾자 이 정도면 자신 찾기 완성인 것 같아 화이팅